시작됐습니다. 코드기 싸움. 네, 권오규 선수는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지는 팔뚝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센스가 좋기 때문에 네, 쉽게 맞지 않고 그 상대의 틈을 노려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선수입니다. 네, 물러나면서 머리치기. 청색 도복의 권오규. 172cm 60cm면 그냥 소위 말해 날씬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체격이 허리치기 밀려나면서 허리치기 바로 팔 끝을 맞대봅니다. 이렇게 검도는 죽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체격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그 체격의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큰 박수와 함성을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훈련하면서 머리 족도끼리 맞춰봅니다. 족도는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이 강하죠. 탄력이 좋고 또한 내구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예. 고등부 고등학생은 이제 117cm 이내의 축도인데요. 멀치기로 연속 들어가. 경기에서 축도만은 아직까지 화학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보호장비 아닌 다른 쪽에 맞으면 어떤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축도로 맞기 때문에 충격이 오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손목, 머리, 허리, 찌름 주어진 부위를 타격하기 권오규 선수가 1등 앞섭니다. 권오규 선수 손목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예. 손목치기 부즈! 가만히 중단자 손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백색동의 홍기한이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현재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홍기한 선수 좀 더 동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홍기한 선수 버리치기로 백색동의 홍기한이 4분 중에 3분 1로 이제 1분 2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홍기한 선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권우규 선수는 반격, 권우규가 40카드 남기고 홍기한 선수가 물러나면서 허리치기를 시도할 때 권우규 선수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가면서 머리치기를 성공시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